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큰 그림 안에 하나의 책으로 위치한 사무엘서는 보통 신명기적 역사의 한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명기 신학의 주제는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서로부터 열왕기서에 이르는 여섯 권의 책은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를 보게 되면 범죄를 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또 징벌을 받는 중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 회개, 징계, 구원의 과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순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역사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거나 또는 뭐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회개와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먼저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의 영적 타락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과 3절에는 사무엘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시대서부터 종교적 성소로 알려져 있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두 아들의 비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요구하는 구실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8장 전체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장 4절부터 18절까지 본론은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집요한 왕정 요구가 기록됩니다. 먼저 4절에서 왕정 요구의 주체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볼 수가 있고 다음 19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두 번째 요구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에는 왕정의 폐해를 알리는 사무엘의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2절은 이스라엘 왕정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허락은 긍정적인 허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겸손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피택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피택이 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끔찍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소멸의 위기에 처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유언의 내용 가운데에 베냐민을 향하여서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맹함을 칭찬합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여호수아서 2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대로 섰던 지파였음을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맞설 때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을 다루게 되면 이는 그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의 가문을 소개하는 그 이유는 사울 또한 가문이 이스라엘 안에서 재력 또 영향력이 굉장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 됩니다. 이 사울을 1절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출신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더불어 그의 용모, 키,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는 것은 외모 또한 사람의 시선에 주목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 하고 명하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사할림 땅과 베냐민 산지 일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책임감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둔감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환이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숲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그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 사환이 사울보다 훨씬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상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는 안수집사님과 같은 임직자를 세울 때에 어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신방이나 장례를 집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살해할 물건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영적 무지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사환과 그의 주인 사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 은 4분의 1 세겔, 그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부분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대접해주고 또한 전달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투숙할 수 있는 잠자리와 음식을 그들에게 대접했고 또 무엇보다 그들이 찾던 암나귀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네 가지 예언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지 곁에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이 암나기의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너도 예언하고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부터 27절은 사울이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가서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지목하고 마드리 가족을 뽑아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마지막 최종으로 뽑게 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축하를 하게 되죠. 이때 사울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용모에 주목하여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서 왕으로 피택을 받았고요. 또한 미스바에서 온 백성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길갈에서 왕이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할 때에 이스라엘은 암몬을 맞설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암몬에게 전쟁 포기를 선언하지만 암몬 왕 나하스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에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엄포합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 33만 명을 사울이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몬 군대를 몰살시켜 길르앗 야베스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까지는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기록을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무엘은 사울을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왕으로 피택하여서 세우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은 사울을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길갈에서 전쟁의 승리로 기뻐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왕으로 선포하고 백성은 이를 기쁨으로 수락하고 수용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